너 성적 이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교 꼴등이 말이 되니? 엄마 전교 꼴등은 진흙대고 전 그 앞인데. 어휴, 아주 끼리끼리 노는구만. 너 진흙대 그 친구랑 놀지 마. 꼴등끼리 노니까 너도 꼴등인 거야. 도대체 누굴 닮아서 진짜 아빠를 닮았나? 뭘 멀뚱멀뚱 보고 있어. 너 올라가서 공부 마저 해. 네. 아유,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엄마가 이따가 올라가서 볼 거야. 알았어? 알았냐고? 대답. 네. 어, 진짜 그랬어? 아, 말도 안 돼 정말로. 어, 그리고 그것도 알아? 내가 요즘 너무 행복한데 그게 왜 행복한지 알아? 왜 행복한데? 어, 요즘 우리 철수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아우, 기절. 어머. 리아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부러워서요. 저희 아들은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요. 어머나. 그래? 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기 엄마랑 나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잖아. 그 선생님이 오신 후로 우리 철수가 성적이 팍 올랐다니깐. 가정교사요? 아휴, 그걸 한다고 저희 아들이 성적이 오를까요? 아우, 그러니까 성적에 관심이 안 생기는 거야. 엄마로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지원해줘야지. 가정교사를 불러서 집에서 공부를 시키면 우리 엄마들도 잘하고 있는지 안심하면서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아우, 미호 엄마도 가정교사 한번 써봐요. 그리고 이 가정교사 성적 올리는 데는 아주 도사야. 우리 아들도 반에서 30등 하던데 지금은 전교 1등을 했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아 어머님. 이번에 가정교사로 온 김정이라고 합니다. 어머. 아니, 너무 예쁘시다. 아니,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모델이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리아 성적이 많이 심각하다고요. 아휴, 네. 전교에서 꼴등. 아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 성적 올리는 도사인 거 아시죠? 아드님의 성적을 확 올려드릴게요. 아휴. 지간 드레이븐. 아이, 뭐해? 아니, 너 또 게임 중이야? 아이, 또 리퍼가. 아이, 엄마 이것 좀 하고요. 내가 너 그러고 있을 줄 알았어, 진짜. 아유, 이번에 너의 과외를 맡아주실 선생님을 소개할게. 아니, 엄마, 제가 비싼 돈 주고 과외 받으면 뭐 성적이 오르겠어요? 저 과외 같은 거 아니에요. 안녕, 리아야. 나는 오늘부터 너의 공부를 도와줄 과외 선생님 김정이라고 해. 반가워. 과외 좋아. 어머님은 참 또 현명하실 거냐. 선생님, 어쨌든 오늘 과외 잘 부탁드릴게요. 네. 리아 열심히 해야 돼. 어? 열심히 해야 된다. 리아야, 그럼 시작해볼까? 리아야, 선생님이 기초 문제를 가져왔어. 한번 풀어볼래? 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알려줄게. 여기 X의 자리에 근의 방정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값이 나오지? 진짜 예뻐. 이런 선생님이 내 과외 선생님이라니. 선생님, 뭐 이걸 봐주세요. 리아야, 너가 해냈구나. 후, 선생님, 제가 마음이 먹는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리아야, 너무 멋져. 선생님? 리아야? 리아야, 오늘은 너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지 테스트 시험 해볼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해. 잘 듣고 있어?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방금 알려준 거 한번 풀어보겠니? 네. 선생님, 아직 모르겠어. 잘못 들었나 봐. 군붕어 대가리냐? 선생님.
선생님 과일 좀 먹고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우리 리아 잘하고 있나요? 아 그럼요. 오늘 첫날치곤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잘 부탁드려요. 네 너무 걱정 마세요. 아 맞다 어머님, 제 과외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 수업 시간에 방문을 열지 말 것이에요. 지켜주실 수 있죠? 아이 그럼요. 아이 내가 또 눈치 없이 아이, 방해가 되죠? 아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가볼게요. 리아야 엄마. 화이팅! 엄마 가지 뭐? 이제 둘이 남았네. 수업을 시작해볼까? 진짜 내가 방금 전에 알려준 건데 이걸 틀리네. 여권 네 기억력은 똥마려운데 앉으면 안 나오는 똥 같아 똥. 기억력이 금붕어 수준이니?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 다니나 봐. 이제는 마인크래프트. 오 그래 갑자기 외워야 할 것 같아. 아 왜 그런지 알겠다. 너네 응? 엄마 닮아서 그렇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너네 엄마 칼질 한 번으로 모든 부가 갑자기 외국으로 잘리는 전설의 소드마스터일 것 같은데. 선생님 배드립을 하지 마세요. 배드립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겠지. 내일 똑같은 문제를 시험 볼 건데 틀린 문제당 한 대씩 알겠지? 오 선생님 엄마한테 다 말할 거예요. 때린다고요. 야 말해봐 소용없어. 성적만 오르면 너가 맞는 것따윈 신경 안 쓰시더라. 넌 누구를 닮았니? 아빠를 닮았나? 선생님이 말했어 안 했어? 틀린 문제다! 안 돼! 여성! 잘못 맞으면 떠나간다! 잘못 맞았어요! 그러면 틀리면 안 되겠지? 어머, 이게 우리 리아가 다 푼 거라고요? 아니,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별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인걸요. 정말 정희쌤 어떻게 한 거예요? 학원을 보내도 안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리아는 포기했었는데. 다음 시험이 다다음 주죠? 성적 기대하셔도 좋아요, 어머님. 어? 아, 때마침 학교 끝나고 리아가 왔네. 리아야, 선생님 오셨어. 인사해야지. 응? 왜 저래? 엄마, 나 과외 이제 그만할래. 저 선생님이 나를... 아,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적 오르려면 꾸준히 해야지. 빨리 올라가. 내가 말했지? 부모님들은 너가 어떻게 되니 걱정 안 해! 네 성적이 더 궁금하고 걱정되지? 이제 알았어? 자, 과외 시작이다. 다다음 주가 시험이니 조금 더 강단에 높여볼까? 리아야, 오늘 기말고사 끝났지? 성적표 어디 있어? 여기요. 어머머머머머머! 아, 리아야! 누가 전교 3등을?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길래 리아가 3등을 하게 된 거야? 어머머머머머! 리아야 정말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 엄마를 닮아서 아주 똑똑해 하면 한다니깐! 엄마, 저
전교 3등 했으니까 과외는 이제 그만할래요. 어? 어, 왜 그래? 리아야, 넌 아직 부족해. 전교 1등까지 해야지. 응? 어머님,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저를 계속 과외쌤으로 쓰시면 서울대까지 수월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서울대? 그래, 리아야. 선생님 덕에 전교 3등까지 한 건데 계속하자! 아유, 아무래도 리아가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공부는 안 하고 리아랑 방에 올라가서 진로 상담만 이야기할게요. 아유, 역시 선생님. 아, 네, 그러세요. 아, 저도 때마침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리아야, 오늘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 잘하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아, 그럼 수고하세요. 우리 리아 잘 부탁해요. 아, 진짜 리아야,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아, 우리 엄마, 오랜만이야. 네, 오랜만이에요. 아, 그리고 저번에 소개시켜준 과외 선생님 참 고마워요. 성적은 많이 올랐지? 아, 그럼요. 무려 전교 3등을 했어요. 오, 그래? 어, 리아는 괜찮아? 아, 성적이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몸 말이야, 몸. 응? 몸이 왜요? 눈치채고 있었겠지만, 아, 사실 그 선생님 아이들을 체벌하면서 알려주는 무시무시한 선생님이거든. 네? 나도 우리 연기가 맞는 거 알고 있지만 성적이 오르는데 어쩌겠어.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 서울대를 보내준다는데, 에휴, 어쩔 수 없지. 우리 연기를 위해서라면. 네? 야!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어? 그게 연기를 위해서라고? 어머. 이 나쁜, 어머머.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아, 저번 좀 할게요. 어머머, 서울대 가면 창땡이잖아.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엄마한테 말하려고 하면 되게 기껏 성적을 올려줬더니 고마워지는 목탈망자가. 대박. 죄송해요. 넌 아무래도 성적보다는 인성 수업이 먼저일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친한 인성 교육 선생님을 특별히 불러준다. 오랜만이다, 리아야. 이 자식이 지금 남의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야! 뭐야? 아니, 어머님! 지금 수업 중인 거 안 보여요? 당신 아들 성적 안 오르고 싶어? 지금 내 아들 표정 안 보여? 저렇게 울고 있는데 무슨 성적 타령이야! 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나중에 잘 되었으나 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 아들이 꼴을 봐! 울고 있잖아! 오래 뜨흘리는 눈물이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라고요! 당신 아들 서울대 안 가고 싶어! 아! 군무가 같은 애들과 사람 만들어 왔더니! 우리 아들이 멍청하고 금붕어 같아도 우리 아들 행복이 먼저인 게 엄마야! 뭐 이리 무식하겠어요! 리아야, 괜찮아? 엄마, 왔군요. 아휴, 리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공부를 잘하기 바라는 건 리아가 커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 이게 다 엄마 욕심 때문에 미안하다, 우리 아들. 엄마, 그럼 제가 빵점을 맞아도 괜찮아요? 물론이지. 아들의 행복이 먼저니까.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항상 지금처럼 웃고 아이처럼 해맑았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아, 그래도 빵점은 싫잖아요. 그래, 그럼 한 20점만 맞자. 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우리 아들 뽀뽀쪼. 민둥맨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스터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환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우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